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제목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이나 됩니까? 네. 이게 이제 계좌 쓴 거죠? 그렇죠. 보통 우선 좀 뭐 이렇게 이게 뭐 제가 계좌 볼 때는 이제 뭐 그 계좌의 총수인지 아니면 이제 중복 계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좌를 두 개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뭐 이 계좌 저 계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네.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한 분들 합산을 해보니까 네. 5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어쨌든 네. 국민 10명당 한 네. 명은 삼성전자 주주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쳐서. 그래서 이제 IT 업계와 증권업계의 이제 소식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올 1분기 말이니까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약 385만 명. 여기에 외국인 기관 투자가는 제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약 112만 명. 이렇게 둘이 합치면 497만 명인데 물론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갖고 있고 삼성전자 보통주도 갖고 있는 분 중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합산하면 거의 500만 명이다. 제가 볼 때 네. 50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4월 말이잖아요. 그새 한 3만 명 안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요. 2018년도 1분기에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돼 있잖아요. 2018년 1월. 예. 네. 그런데 뭐 대부분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전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400 몇십만 전자거든요. 왜냐면 액면 분할을 할 때 지금 50분의 1로 했으니까 50분의 1, 네. 곱하기 50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들 많이 덜어 있어요. 어휴,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비싸구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네. 근데 현대차는 여러분 액면이 5,000원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액면이 1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뭐 수십 배 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요 액면 분할을 하기 전만 해도 개인 주주 수가 26만 명에 불과했다. 26만 명. 아. 그러면 얼마가 는 거예요? 이게 20배가 는 거예요, 거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2018년 1분기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제 주변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냐면 뭐 가격도 비싼데다가. 아, 아무래도 뭐.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개인의 뭐 시장 참여가 부진할 때니까 개인 저 삼성전자는 뭐 아유, 기관하고 외국인들 사는 종목이지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만에 주주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거는 이건 제 생각에는 아마 세계적인 일일 겁니다. 네, 네. 네, 뭐 중소형주 조그만 거 뭐 예를 들면 주주 수가 500명에서 뭐 20배 이런 건 있어도 그 나라의 가장 큰 주식이 3년 만에 주주 수가 20배가 늘었다는 건 네. 제가 볼 때 거의 신기록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늘어난 그 시기를 보시면 네. 액면 분할해서 조금씩 늘다가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증시 폭락장에서 주주 수가 급격히 늘었죠. 네. 작년 3월 말, 3월 19일 요럴 때 4만 전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쏟아내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낸 거죠. 그러면서 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수가 300만 명이었는데 올 1분기에만 200만 명이 늘었다니까 음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때 늘은 분들은 조금 지금 지쳐가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렇겠죠. 그때 뭐 92,000만 원은 뭐 이렇게 예, 산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주식 투자가 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투자자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개인 지분율, 개인 투자자의 주주 지분율을 보면 보통 기준으로 작년 연말이 6.4%였는데 올 1분기에 9.6%로 뛰었어요. 그래도 500만 명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보통적 기준으로 그 정도 안 됩니다만 380만 명인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체 삼성전자 발행 주식수의 9.6%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네? 어떤 점유율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살짝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 그 보유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이 8.9%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투자자가 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뉴스를 네. 전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산이 꽤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 주식 할까 말까, 아, 주식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첫 번째 투자를 규모 있게 하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네, 안전하다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성 투자자. 이건 소액 투자, 진짜. 돈 생기면 아유, 은행 가봐야 1% 이자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야, 삼성전자 10주 사. 그죠? 네, 이런 네네. 분들. 월에 이런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의 이 성비를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적금하는 이 그냥 삼성전자 월에 한 10주, 5주 이렇게 사겠다. 이런 네네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500만 명이 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가 뭐냐? 주식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어져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번 랠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쭉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레벨업, 레벨업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 그럼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소수 투자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관 투자가들도 괜찮은데 어떤 리포트 확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의견 일치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내릴 때 오를 때 다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500만 명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아마도 500만 명의 투자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기관 투자가 쫓아다니면서 아, 동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 네. 될 일인데 이게 5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생겨버리니까 주식이 이제 만약에 빠졌거나 주주한테 소홀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반삼성,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가는 갖다 받고 있는데 뭐 수탁 옵션에다 뭐 임직원들 보너스 잔치했다. 그럼 이제 쓸 거예요 아마. 야, 왜 그러냐, 니네들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는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아, 이해관계자. 야, 그건 좋은 표현이다. 아, 그게 원래 스테이크홀더스라고 아, 진짜 중요한 얘기죠. 네. 이 회사라는 게 최대 주주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일하는 분들 또 거래처, 사회 이런 것들 다 이해 관계자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예, 좀 안 좋은 정책을 할 때 신경 많이 500만 명이 야, 내 주식 빠지잖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공정에 대한 입장도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앞으로 기업과 또 이 사회 그리고 정부가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그걸로 가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투자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삼성전자처럼 초우량 기업의 투자를 먼저 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주식 열풍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이런데 순조롭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착근하는 데는 도움이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IT라든지 이 전반적인 경기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3전 주주가 국내만 무려 500만 명이 된다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네. 미국이 보기 굉장히 좀 불편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요. 이라면서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예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뭐 배 위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시진핑 주석이요. 물론 이제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2주년이긴 한데 네. 지난 23일 하이난이라고 있잖아요. 해남도 네. 거기 산야라는 데서 거의 있는 최신 전략 핵잠수함 공잠수함 네. 미사일 구축함, 공치룡 수륙 공격함, 함기 수여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기 수여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저기가요 어디냐면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지량의 사일로 경납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문이 열리면 에? 거기서 미사일이 나오는 거야. 아, 저 동그랗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SLBM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문이 열리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사일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되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 네.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무역 갈등이니 뭐 어떤 에? 화웨이 치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진 이제 없으셔도 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교, 군사, 안보 이런 쪽으로 이제 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쭉 되는 게 작년에는 이제 뭐 홍콩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신장 위구르 네. 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홍콩은 좀 잠잠해졌고 신장 위구르만 하더라도 인권의 문제인데 사실은 대만 문제가 가장 그 민감한 문제일 거예요. 양안 문제, 그죠? 가장 치명적인 거죠. 네, 치명적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과 대만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발짝 덜하면 일본과 하고 있는 센강골도, 그죠? 네. 가오이다오라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 영토의 문제 이런 쪽으로 확산될 조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 항공모함 네. 그 선장이 중국의 이 그 항공모함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거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열받고 막 그러니까 네. 상징적으로 국내 여론도 아 우리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국민 전시용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양상이라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갈등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만 문제라든지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도 확산될 조짐이 있다. 그런 게 미국과 불란서 프랑스죠. 네. 그리고 그 일본이 5월 11일 날 규슈 일본 남부잖아요. 규슈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해요. 물론 이제 대규모는 아니고 각 나라별로 100명 안팎의 요원들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죠. 네네네. 미국과 일본이 하는 거 플러스 프랑스가 여기 참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어떤 동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말 사이에 사실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양상이 저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글쎄요. 크게 뭐 이게 촉발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끝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죠. 이 빗썸이라고 그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 실소유주,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겠죠. 이 사람이 사기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까? 네, 근데 뭐 이 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크게 되고 그랬는데 실소유주예요. 이 이모 씨라는 분이. 근데 이제 빗썸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국내 2위 가상 화폐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 업비트 다음에 이제 빗썸이 예전엔 빗썸이 1등이었을 거야 아마 업비트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 빗썸의 지주회사 격이죠 빗썸 홀딩스 지분을 65%를 갖고 있는 뭐 최대 주주죠. 네.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018년 10월에
BXA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 이 투자자를 모인 거죠. 코인을 이제 상장시킨 거죠. 네. 예, 그래서 300명으로부터 300여 원의 투자자금을 모았는데 아, 상장시킨다고 돈 예, 받아서 이게 상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개당 200원 정도였던 BXA 가격이 2019년 9월에 2원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100분의 1 도망 난 거죠. 네. 그래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이 사람을 이제 사기 및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빗썸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는 그대로 하는데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다는 게 왜 하필 이럴 때 나왔냐. 물론 이제 뭐 절차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이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하고 지난 이 사건 자체는 한 2, 3년 되는 그렇죠. 사건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크게 좀 보도가 됐다라는 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트코인 지금 현재 보니까 2.75% 빠졌군요. 5,900만 원. 아유, 그 5,900만 원이나 하네요. 어쨌든 네. 이런 상황인데 이 지난주에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또 거래소 어쩌면 다 폐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나온 뉴스라서 일단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거래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아 근데 이게 뭐 하루에 뭐 100억씩 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거래소가 아 예. 거래소 진짜 돈 잘 번다고 좀 갚아주 사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갚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네. 뭐 사기 행위도 좀 문제긴 합니다. 일단 네. 피해 보상을 그렇게 하면 그럼 예 죄놓을 수 있긴 하죠. 예 돈 네.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겠죠. 자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권순우 기자가 와서 네.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여러 지표들, 경제 지표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